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동작 초등학교 앞 통학로도 교통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 중 하나였죠.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 확장과 시설 확충이 이뤄졌습니다. 뉴스엔 이 사람, 김용태 동작구청 도로계획팀장을 만났습니다. 그 위험 요소가 바로 진입부 사거리에 위치해 있던 무허가 건물 때문에 차량 운전자라든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해서 교통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본 통학로 개선 사업을 통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 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. 투입된 예산은 서울시 그 특별교부금 보상비로 특별교부금 5억 2,2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. 그리고 공사비로 해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. 그래서 도합 공사비 이제 구비로 충당을 했고요. 도합 7억 한 7천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. 저희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주무 담당 부서와 저희 도로관리 담당 부서가 협업하에 연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또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민원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한 도로 포장 및 미끄럼 방지 공사가 있는데요.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상현초등학교 그 통학로가 약간 경사가 좀 있는데요. 노후된 포장하고 또 경사도로의 어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과 도로 재포장을 한 공사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예정은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학교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이라든지 학원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혼잡을 초래하면서 아이들 통학로에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통해서 통학로를 좀 넓혀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면 표시라든지 아니면 교통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나아가서는 뭐 서울 저 동작 경찰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발 시설물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